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잔타입니다. 자, 오늘은 10월 31일, 진짜 10월의 마지막이네요. 자, 이 차량은 투싼 IX입니다. 이 차량은 히터가 안 따뜻하다고 들어왔어요. 운전석이. 자, 보시면 키로수는 99,386km. 이 차량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차량이 요즘 나온 차들은 오른쪽 운전석, 조수석 이렇게 히터가 헨타르 커튼 해주는 액츄레이터가 있어요. 그거 조그만 모터가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운전석이 안 따뜻하면 운전석 액츄레이터를 갈아주시면 되고 조수석이 안 따뜻하면 조수석 액츄레이터를 갈아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차는 운전석이에요. 운전석. 그래서 운전석 여기 밑에 저 안쪽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. 이런 게. 자, 요게 운전석 히터 액츄레이터 모터예요. 요거 교환했습니다. 그래서 요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 안에까지는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. 그냥 우리 유치분들 간단하게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띄어낸 상태에서 히터는 지금 빵빵히 잘 나와요. 그러니까 운전석 조석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. 히터나 에어컨을 저 모터가 다 컨트롤 해줍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간단해요. 저거 부품값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뭐 공인까지 해서 얼마 안 돼.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요거 알고 계시라고 제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. 이 속 안에 보시면 한번 까볼까요? 제가 좀 분해는 해놨는데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자 시계처럼 플라스틱 기어들이 들어가 있고 요 모다가 작동을 안 해요. 요 모다가 요 모다 때문에 작동을 안 하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. 따선바람 찬바람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 요 컨트롤 해주는 액츄레이터 모터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움직이게 돼 있죠.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게 돼 있어요. 요것 때문에 히터가 안 되는 거예요. 요것 때문에. 올 겨울은 우리 고객님이 또 따뜻하게 차 끌고 다니면서 히터 나오게 이렇게 간단한 영상 올렸습니다. 이렇게. 자, 시계. 시계 우리가 분해하면 이렇게 기아가 많이 들어가 있죠. 요 액츄레이터 모터. 한번 짚고 넘어가라고 제가.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